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엑스포 특집 뉴스데스크 여기는 파리. 부산 MBC 역사상 가장 먼 곳에서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이곳 분위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부산 MBC는 프랑스 파리 현지에 야외 뉴스 스튜디오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에펠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이 에펠탑.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랜드마크면서 엑스포와도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1889년 파리 엑스포의 산물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2030 엑스포 개최를 부산에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뉴스 스튜디오에 에펠탑을 담아냈습니다. 현재 부산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지만 파리는 정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파리 시각 11월 26일 일요일 12시 1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날씨도 조금 살펴드리겠습니다. 부산보다 조금 더 춥습니다. 파리 아침 기온 0도, 한낮 기온 6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4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